자, 안녕하세요. 개그맨 선민혁입니다. 혹시 보라카이 가시면 혹시 호핑 투어 계획 중이신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보라카이 갔다 왔는데, 와, 다가오로 호핑 투어. 맘마미아. 너무나 진짜 즐거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을 정말로 무서워하는데, 정말로 그 현지인들이 옆에서 계속 따라다녀서 정말로 물 공포증을 잊은 듯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맘마미아. 예, 너무나 좋습니다. 보라카이 가시면 꼭 한번 이용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맘마미아. 화이팅! 몸에 힘 빼고 편하게 느낌으로. 시야가 뭐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자유.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죠? 태어나 다이빙을 해본 적이 단한 오케이, 번도. 다리로 쓰리. 아, 구해. 아, 저기 지금 나 안 구해주네. 아, 됐어. 구해줄 거야. 쓰리, 투, 원, 발사. 우! 안녕히 가세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Shower out. Just see.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진군입니다. 아, 보라카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호핑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굉장히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왔습니다. 네, 다가보라 맘마미아 호핑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선셋 비치가 이렇게 탁 내려가는 것도 보고 많은 분들과 새로운 분들과 거기서 만나서 맥주도 한잔하고 물놀이도 정말 즐겁게 즐기다가 왔습니다. 보라카이에 가신다면 호핑투어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개그맨 김준곤은 적극 추천합니다. 어디요? 다가보라 맘마미아 호핑 적극 추천드립니다.